안녕하세요. 일행공입니다. 오늘은 커리큘럼 세 번째 행정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을 선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세 분은 공단기, 그 다음에 김덕관 선생님은 모두공에도 계시고, 신용한 황철곤 선생님 두 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른 과목은 제가 뭔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과목도 있지만, 행정학만큼은 메가가 공단기보다 좀더 우위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특색이 워낙 명확하게 다르고, 두분 중에 한 분을 듣는 게 다른 분들 강의만 놓고 봤을 때는 두 분만 계시면 웬만한 경우의 수는 다 충족을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중규 선생님이 제외가 돼, 지금 이 다섯 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는 개인적으로 뭐 교재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김중규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힘들었어요. 물론 제가 재식 때는 김중규 선생님의 요약 강의를 듣고 그 외에는 별다른 이론 강의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는 제가 필요해서 듣는 강의였지만,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지금 여기 있는 다섯 분들 중에 김중규 선생님의 대체도 충분히 가능한 분들이 계셔서 굳이 김중규 선생님까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죠. 조금씩은 변화가 보이는 공무원 행정학이다. 행정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유희훈 선생님하고 민준호 선생님이 행정법 강사로 이제 데뷔를 하시면서 행정법이 굉장히 많이 뭔가 강의 컨텐츠 자체가 그 강사님들 사이에서의 변화, 대응 방식, 뭔가의 속도감, 이런 게 경쟁감 있게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한국사하고 행정학은 그런 부분이 좀 없었어요. 한국사는 이제 고종훈 선생님하고 나머지 분들, 이러한 경쟁 구도가 좀 고착화가 되면서 조금씩의 변화는 있지만, 그래도 좀 정체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행정학은 그 전까지 변화가 별로 거의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물론 중간에 이제 김덕관 선생님께서 기출 문제집과 동형 모의고사, 쌍둥이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뭔가 변화를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셨으나, 신용환 선생님, 김중규 선생님의 뭐라고 해야 되지? 이강 체제, 양강 체제를 깨지는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2023년 국가직 9급을 기점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학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 기본서 판매순인데, 물론 아직까지 신용환 선생님과 김중규 선생님이 더 상위권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 황철곤 선생님 거, 최영희 선생님, 그 다음에 남부고시에 계시는 최욱진 선생님,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이 뭔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단서들이 조금씩 보인다는 점, 요거 참고를 해봐 주시면, 굳이 신용한 김중규 중에 무조건 한 명을 들어야 된다,
이게 양강구도는 이제 아니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황철권 쌤이 계시죠. 하나씩 이번에도 이제 요 행정학 커리큘럼 리뷰 영상도 강사 선생님들 한 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환 선생님인데 총 5단계로 진행이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 문구가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60일 정봉이라는 말 자체를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기에 가깝지 않나. 이 워딩 자체가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굉장히 속이기 쉬운 워딩이다. 왜냐? 물론 여기 60일 정복이라는 커리큘럼의 워딩을 한 데는 대표적인 게 올인원 강의 자체가 여기에만 많은 영향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나 이 60일 자체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올인원 때문에 일개 붙은 이 60일 정복이라는 메인 컨셉이 나온 게 가장 큰데 올인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내가 복습하는 시간, 기출 문제 강의라고 했을 때 예습하는 시간 등등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 과목별 밸런스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강의를 듣고 뭐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 60일이 되려면 하루 공부 시간이 뭐 10시간에서 14시간이라고 친다면 하루 종일 행정학만 해야 하는 상황이 60일을 만들었을 때 정복할 수 있다. 뭐이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초시생분들이 이런 말에 굉장히 현혹이 많이 될 거라고 추측됩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강사의 강의와 교재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이라면 이 부분이에요. 핵심 기출문제풀이. 아마 750제로 예상이 됩니다.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원래는 뭐 기출 2000제 뭐 이런 식으로 부제가 붙었는데 올해 기출문제도 1500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750제를 한다는 것이겠고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우선은 강의의 그 수강 비율을 봤을 때 여기가 가장 적었을 것이고 이렇게가 가장 많았을 테니 모의고사는 뭐 교재 판매만으로도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고 치지만 기출 문제는 조금 더 매출의 포션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기출 교재로 활용하는 강의가 추가되었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 김중규 선생님이나 최영희 선생님이나 뭐 김덕관 선생님, 뭐 황철권 선생님까지도 뭔가 조금 슬림한 기출 강좌나 교재들이 제작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타 강사들의 움직임을 조금씩 반영한 신규 커리큘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좋았던 점 하나씩 볼게요. 강좌 진행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뭐 수업 자료라던가 특히 올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습하는 장치, 복습하는 장치, OX,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타 등등등 강좌 진행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다만 이 60일이라는 거에 대비 이 60일에는 보강이 빠져 있다는 거, 보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아마 지금도 24대2라고 했지만 조금 더 넘어가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량은 좀 많은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좋은 점이라면 어쨌든 행정학은 내용적인 암기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 최대한 반복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인원 한 광자 내에서 최대한의 반복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럼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쓰는지는 올인원의 상세 소개 페이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단기에 계실 때에 비해서 메가 공무원으로 넘어오신 이후로 모의고사랑 동형모의고사 퀄리티가 점진적으로 매년 계속 좋아졌어요. 아마 이제 전담하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정도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담 직원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 단원별 모의고사와 동형 모의고사의 퀄리티, 여기서 퀄리티라 함은 뭐 오탈자나 이런 것부터 시작, 기본적인 사항들부터 시작해서 뭐 동형으로 유명한 안정적인 난도로 좀 좋은 동형이라고 알려진 다른 선생님들 대비했을 때도 퀄리티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아마 올해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본 강좌의 분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다음 입문 강좌가 매우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초시 때 입문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입문을 듣고 올인원을 듣는데, 입문을 들은 게 올인원을 더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로 개인적으로 저는 입문 강의 듣지 말고 올인원으로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선생님의 커리큘럼 영상에서는 뭐 걸을 줄 알아야 뛴다 이런 워딩을 쓰시면서 입문 강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입문을 듣고 올인원을 들었을 때 뭔가 더잘 기억이 난다든가, 내가 강의를 이해하고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진다던가에 대한 체감이 개인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문 때의 설명과 올인원 때의 설명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번더 본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올인원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기본 이론 강의를 완강되는 시점을 당기고 기출 문제를 몇 번이라도 더 보는 것이 공부에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입문 강좌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포지션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냥 많이 나왔던 주제들을 중심으로 그냥 먼저 보고 간다. 이 정도? 올인원을 들었을 때, 아, 이거 입문 강좌에서 했던 거다. 라는 느낌 정도이지. 유희훈 선생님의 행정법 스타트라던가, 뭐, 최영희 선생님의 에센스 특강,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특강처럼 뭔가 입문 강좌만의 목적, 포지션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환 선생님의 경우 안정적으로 강좌가 진행이 되고 올인원 한 강좌 자체의 완결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에 반해 분량이 좀 무거운 편이고, 다섯 분 중에서는 입문 강좌가 굉장히 포지션이 모호하기 때문에 저는 듣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지고 있긴 한데, 선생님의 매출 규모, 연구실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의 뭐 가용 예산, 기타 등등을 고려했을 때 교재 검수 상태가 좀 아쉽습니다. 박준철 선생님이나 고종훈 선생님, 뭐 민준호 선생님, 이런 분들에 비해서 교재 검수가 굉장히 잘 된다고 알려진 분들에 비해서는 교재 검수 상태가 아쉽다. 이런 부분은 본인이 대표 강사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이 자원을 투입하고 오류를 줄여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강의는 기본적으로는 요약 강의인데, 이 요약 강의가 요약이라기보다는 그냥 전범위 복습 강의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지역적인 내용의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요약 강의에 웬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 텍스트도 기본서 대비 들어가 있는 비중이 꽤 높아요. 기본서에 비해 합격 노트가 차지하는 이론의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 강의는 기본서와 기출을 공부를 하고 나서 필요하신 시점에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뭔가 내가 이해를 추가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 듣는 강의는 아닙니다. 합격 노트는 그냥 쭉쭉쭉쭉 읽어가면서 복습하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요약 강의로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라는 느낌은 이 합격 노트 강의에서는 느끼실 수 없고, 뭐 다른 분들의 요약 강의나 특강을 들으시거나 기본서 해당 부분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국구모와 지구모 모두 6회분씩. 아마 작년에는 6회분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의고사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아마 동형 모의고사 추천드릴 때 신용환 선생님 모의고사가 아마 안 들어갔을 건데 이제는 좀 넣을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황철권 선생님 요즘 가장 핫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핫해지 황철권 쌤이 핫해지기 전에 제가 먼저 리뷰를 찍어 놓은 게 너무 다행이라고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신용환 선생님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추가적인 신용환 선생님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문제풀이 콘텐츠의 형태가 조금 다양하다는 것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이론, 기출, 모의고사. 굉장히 심플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장점, 단점은 볼게요.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현재 인강을 찍고 있는 행정학 선생님들 중에, 이해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잘 시켜주시는 분중한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올인원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뭐, 어떤 선생님처럼, 단순히 일부 언급을 해주고, 기본서에 실어 놓고, 국가직구급처럼, 좀 시험이 조금 난도 있게 나왔을 때, 해설 강의에서, 여기 있었다, 저기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황철곤 쌤처럼 처음부터 범위 설정을 하고 시작하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후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기본서에 기출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기본서에 포함된 기출은 모두 다 강의에서 다루는 기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황철곤 선생님 올인원 강의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재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 데서 오는 수강 편의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나 인강은 못해도 1.4배속은 하기 때문에 뭐 책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 황철곤 쌤 강의를 들으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기 노트 교재, 포켓 노트라고 아마 되어 있을 텐데 이거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PPT에 그대로 떠요. PPT에는 그대로 뜨지만 교재를 가지고 있으면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그냥 요 포켓 노트만 보면서 강의 중에 선생님의 말씀을 한 번씩 다 리마인드 해보는 방식으로 복습을 진행하시면 굉장히 복습이 용이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기출문제집 출간 시기가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늦다. 경쟁 강사들에 비해서 요 정도이고, 교재의 오타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 혼자 전 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고에 있어서. 오타나 혼자 하시는 것 대비 교재의 완성도나 포맷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올해 더잘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초시든 제시든 상관없이 행정학의 점수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제시인 경우. 웬만하면 올인원을 한번 들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물론 페스프레소 강의도 굉장히 좋은 강의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올인원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좋다고 느꼈고, 리뷰도 그래서 한 거고, 올인원 강좌 리뷰를. 그 다음 모의고사는 다 괜찮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이론 중심 올인원이라면 기출 문제집이 아니라 문제 중심 올인원에 가장 가까운 황철권 선생님 강의는 요 책이 아닐까. 전범위를 문제 중심으로 복습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철권쌤 동영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석구석,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주제들, 쉽게 말하면 SAB라고 했을 때, 뭐 C까지 있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주제, 대표 주제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암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약간 고종훈쌤 동영처럼 이런 부분 참고하신다면 황철곤 선생님 커리큘럼을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최영희 선생님. 최근에 공무원 인터넷 강의에서 젊은 여자 선생님,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하시는 여자 선생님들 중에 좀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라고 볼 만한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영희 선생님은 그거를 어느 정도 해내신 것 같습니다. 올인원이 두 가지 버전으로 있고, 문제 기출도 두 가지 버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강들이 있는데, 요거 두 개는 기출 선지 해독 부분 OX, 필기 체크 부분 요약 강, 내용 요약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내용을 짚어주고 이해하고 확인해주고 하는 강좌 자체의 꼼꼼함. 그러니까 여기서 신용환 선생님과의 차이점이라면 신용환 선생님은 약간의 어떤 시스템, 구조적인 준비로 반복 이해를 시키고, 황철곤 선생님은 뭔가 내용 구성을 잘해서 내용 구성, 내가 어떤 순서로 어떤 판서로 설명을 했을 때, 어떤 흐름으로 설명을 했을 때 이해가 잘 되는지라면, 최영희 선생님은 말 그대로 꼼꼼하게 이해를 시켜주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에 강의 내에서 반복을 뭔가 테스트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말로 한다거나 판서를 한다거나 키워드를 칠판에 적는다거나 하는 형태, 본인이 직접 반복을 시켜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어느 포인트를 짚어야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좀 찍어가면서 수업을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꼼꼼한 이해의 표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황철곤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기출 문항이 기본서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기본서가 용어 개념에 대한 풍부한 상세 설명이 날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한다면 초보자들이 보시기에, 초시생이나 행정학 점수가 매우 낮은 재시생이 보기에 황철곤 선생님과 최영희 선생님이 괜찮지 않을까. 원래 이런 부분들을 김준규 선생님께서 많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으셨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라던가 좀더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가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최영희 선생님께서 그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단 유의사항, 사회 강의를 하셨다가 넘어오셨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 여타 전공 혹은 행시 출신 선생님들에 비해서 수업 준비가 부족하다, 내용이 부족하다, 설명이 좀 빈약해 보인다라는 걱정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정말 제가 사회 때도 사회를 선생님 강의를 최영희 선생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정말 정말 개선이 많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교재 오탈자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어떤 이유인지는 솔직히 한번 제가 직접 여쭤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으로선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편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황철권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해의 강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론 강의 추천을 드리는데 이분이 또 정리를 엄청 잘해주세요. 정리를 엄청 잘해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필책북 요약 강의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 행정학 OX가 많지 않은데 좀 분량이 좀 적당한 OX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책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두 개를 병행하셔도 되고 요렇게 두 개를 병행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죠. 김덕관 선생님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계획적인 강의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5강, 59강, 뭐 25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의 이대로 지켜질 거예요. 이대로 지켜질 거고 제가 예전에 김덕관 선생님이 강의 중에도 제 블로그 유튜브 영상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강의 시간의 편차가 행정학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강당 러닝 타임이 일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성 있고 짜임성 있는 공부 계획, 강의 수강 계획을 세우실 수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강을 하시면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행정학에서는 입문 강의가 20강씩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긴 입문 강의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편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커리큘럼은 좋은 점은 이해해야 되는 부분, 암기해야 되는 부분에 좀 경계가 모호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설명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반론 혹은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막상 그냥 무작정 암기하라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강의를 조금씩 잘 들어보시면 무조건적으로 이건 이거니까 그냥 외우세요 라는 표현식의 진행은 아니었어요. 김덕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해와 암기의 경계를 좀 명확히 구분해 준다. 그 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데 기출문제집 포맷이 독하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마 리뷰를 비교해 놓은 리뷰도 예전에 촬영해 놓은 거긴 하지만 딱히 뭐 김덕관 선생님의 기출문제집 포맷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모의고사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요. 적절하게 나올 수 있는 물론 공부하는 입장에서이기는 하지만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잘 출제가 된 모의고사라는 생각이 들고 모의고사가 총 1회부터 20회까지 있으면 지역적인 사항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는 형태로 출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범위 복습을 마지막에 하는 과정에서 동형을 푸시게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역적인 부분이 조금씩 올라가는 회차를 거듭해 나갈수록 그러면 당연히 복습의 정도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동형 모의고사 점수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의 동형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스튜디오 강의인지라서 처음에는 생각을 했지만, 현장 강의에서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텐션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강합니다. 아무래도 정해진 분량, 정해진 러닝타임 내에서 수업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 좀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했을 때까지만 해도 교재의 검수 상태가 그다지 막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리고 요거는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출 문제집에 보면 김덕관 선생님 같은 경우가 특히 과거 기출 문제들이 일부 실려 있는 경우들이 좀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선지 자체가 뭐 출제가 될 만한데 안 됐거나 아직까지 과거에 나오고 나서 다시 안 나오고 있다거나 하는 선택지 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과거 기출 문제가 실려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출 문제집은 독학을 하신다고 한다면 김덕관 선생님 걸로 저는 무조건을 추천을 드리고, 다만 뭔가 다른 선생님들, 신용환 선생님이나 황철곤 선생님이나 최영희 선생님에 비해서 그 설명하실 때의 텐션이 조금 떨어지는, 늘어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제가 기본 강의나 요약 강의를 추천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문제집류는 다 좋다. 특히 쌍둥이는 정말 좋다. 막판에 복습하기에. 복습을 하면서도 기출의 범위를 잃어버리지 않게끔, 공부에 무리수를 두지 않게끔 해주는 교재가 쌍둥이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쌍둥이는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공단기의 이형재 선생님이 처음에 이력이 엄청 화려하시잖아요. 제가 그 이력에 관련해서도 나중에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커리큘럼이 조금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이랑 기출을 그냥 아예 한 권으로 합쳤어요. 교재도 한 권입니다. 그리고 요약 노트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시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문제 중심으로 한번더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이거를 기출석 까먹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선생님 커리큘럼 내에서는 기출 문제를 섞은 모의고사가 되는 거겠죠. 이 시행처별이. 왜냐? 이제까지는 단원별로만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원별로만 했으니까 이걸 시행처별로 모았을 때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성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다음 모의고사 하고 나머지 특강 같은 거 하고 플러스 카톡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데일리로 복습하실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매일 특정 시간대에 업로드 해주신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뭔가 강의 분량이 많이 줄어 있는데, 이거 황철권 선생님 강의 분량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교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 포맷 자체는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다 있는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용환 선생님 올인원 강의에서 기본서랑 기출 같이 풉니다. 그쵸? 황철곤 선생님, 최영희 선생님 다 같이 풀어요. 김덕관 선생님, 뭔가 OX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시고, 그냥 기출 문제 병행, 기출 문제 집을 병행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영재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커리큘럼을 전체 개편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셨냐 하면, 올인원, 기출 기본 올인원을 이렇게 하나로 퉁 합쳐가지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출, 단원별 기출 문제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재 한 권이에요. 기본서 기출. 그 교재가 한 권입니다. 그래서 교재의 포맷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선생님, 특히나 황철권 선생님 교재가 요 패턴, 포맷이랑 가장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문제의 비중이 이영재 선생님 쪽이 조금 더 높다. 기출 문제 비중이. 왜냐? 기출 문제 집까지 하나로 합친 형태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한 권에 약간 뭐 행정학의 기풀기 같은 느낌으로, 기풀기나 요트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요거 왼쪽에 나타나는 거는 요약서인데, 저는 요 가이드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교재 샘플을 커리큘럼 리뷰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영재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포텐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지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교재 포맷까지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약에는 어떻게 이 테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가이드로 나타내주고 이거를 전체적인 본문으로 풀어가는 형태. 결론, 이 방향성을 기본 줄기로 해서 살을 붙이는 과정으로 요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막판 암기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더 요약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놓은 형태고, 요거 두 개는 상호 호환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페이지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출 문제집 자체가 없는 올인원 기출이고, 수험과 관련해서는 가히 압도적인 이력이죠. 이런저런 시험들, 특히 행시도 재경직 하셨고, 배치받은 부서도 조세심판원하고 국무조정실이잖아요. 제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그 총무부서 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기재부랑 행안부랑 뭐 개별 사업부서랑 다르냐 하는 일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지위 이런 건다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가 있으면 정보의 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총무부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건 약간 논의의 얘기인데, 인사랑 감사팀이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고 복무를 관련한 관장하는 부서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얘기가 다 들어옵니다. 뭐 저를 통해서 들어오진 않고 온갖 얘기가 다 들어오는데, 국무조정실이잖아요. 대한민국 행정과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얘기들이 다 여기로 갈 겁니다. 한번 정도는 다 거치겠죠. 거기서 일반 부처에 계셨던 분들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보도가 되거나 제도가 개편이 될 때, 어떤 워딩으로 나왔을 때, 이게 실제로 상부, 결정기관, 의사결정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에 대한 판단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도 압도적인 이력이지만,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시는 이력 에서도 좀 굉장히 이력이 특출나신 편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신뢰감이 저는 좀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모의고사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모의고사 퀄리티 굉장히 좋고, 현재로서는 이게 아예 강사로 데뷔를 한게 얼마 되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달력,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수강생들한테 전달하는 능력에서는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해 보이시지만, 내용적으로 는 아직까지는 아쉬운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짧은 올인원을 원하시는, 다른 과목이 부족해서 행정학에 많은 투자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은 기본 이영재 선생님 공단기 강의를 수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영재 선생님 강의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선택이 강의가 될 수도 있고, 교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강의나 교재를 선택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을 때의 그 가치를 좀 높여드릴 수 있는 리뷰를 앞으로도 계속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용 방법이 이번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각 선생님들 말씀을 드리면서 다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모아서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요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입문 강의 듣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활용 방법이라고 할 만한 게 행정학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지금 40분 정도 지나가는데, 중간에 제가 아마 같은 말을 두번 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독서실, 그 스터디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깐 멈췄다가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는지를 깜빡하고 아마 같은 내용을 두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검수를 하면서 자막이나 이런 어느 구간인지를 좀 달아놓겠지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